아시안 하이웨이 12번째 국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아프간 땅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아프간 땅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호와의 왕권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여러 나라와 접해 있는 중앙아시아의 십자가로 불리는 아프간 땅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중앙아시아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중동 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안 하이웨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 80%가 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내렸다는 신을 믿는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6억 명의 무슬림과 2억의 힌두인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짓된 진리를 파하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을 섬기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백성되게 하소서. 로마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이며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이슬람교의 잘못된 종교의 뿌리가 뽑혀지고 태초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접붙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외부설에게 이것을 놓고 3000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며 마약 재배와 여성 인권 침해와 지속되는 폭력의 위협과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프간 땅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공고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 땅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아프간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열방 중에 모으시고 그들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무법으로 변하는 아프간 내에 이제는 더 이상 가난과 폭력과 테러가 사라지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특별히 아프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프간은 종교 갈등의 여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가 아프간 여성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여성 인권 유린의 법을 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프간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아프간은 정치적, 군사적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진리를 몰라 그륵행하는 아프간 지도자들의 무지를 깨우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정부의 구조나 조직이 무슬림의 기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중동 땅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데 아프간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직접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아프간 땅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우리나라가 순교의 피로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큼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듯이 이 땅에도 하느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중동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중동 땅 가운데, 아프간 땅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중동 땅과 아프간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가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프간 땅 가운데 아시아내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